어디고 레드카페. 레드카페시네? 뭐야? 뭐야 이건? 아. 오. 야 이거 봐 벌써부터 아. 빨개. 이거 일부러 이거 깐 걸 거야. 아. 깐 거야? 야 깔았겠지. 야 무슨 응? 동거이다 동거니. 야 이게 뭐야? 와. 예 지원이. 야 뭐야 이거? 야 또 장미야. 무슨 장미를? 종국이도 있다 종국이도. 야 또 장미야. 무슨 장미를? 동거니 지원이 종국이까지. 아. 와 형은 동물... 그러고 보니까 사신 같은데요 여기. 이게 어두워. 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어두워? 근데 진짜 올블리 그러지. 이런 전시 보는 거 재밌어 나름. 아니 얘 지게도 뭐가 없고. 어, 뭐야 뭐야. 뭐야. 지게도 뭐가 없고.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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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안녕하십니까. 아 여러분. 아 안녕하십니까. 아 여러분. 아, 미쳤네. 미쳤네. 미쳤네요. 야. 아. 우주대사 김희철을 이제 축하하는 김희철의 생일에 오신 여러분. 왜요? 아니 야. 무슨 전시회를 해 네가. 아, 집에도 뭐가 없는 애가. 아 오랜만입니다. 아니 왜냐면 야. 우와. 자기 사진을 박물관이다. 뭐야? 이들이 박물관이네. 제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오늘 특별히 제가 직접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뒤쪽으로 오시고요. 참 이 김희철 박물관 참 멀리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알아야죠. 왜냐면 박물... 이럴 거면 네가 자서전을 내 그냥. 아 박물관에 가면 도슨트 설명해주는. 아 도슨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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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983년 7월 10일 드디어 그가 네? 탄생합니다. 자 2.9kg의 평범한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자 그때 어린 시절은 제가 돌아다니면 옷가게를 가면은 여자의 옷을 줬대요. 진짜요? 너무 예쁘게 생겼어. 그리고 외국인 줄 알았대요. 이런 말 써도 되나? 저 애기 사진인데 그런 말을 해? 아니 누가 봐도 토종 한국 사람처럼 혼혈 느낌. 어디가 혼혈이야? 혼혈 느낌. 아니 누가 봐도 토종 한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어디가 혼혈이야? 아 진짜 예쁘다. 제가 자기 보고 있어. 빛이 납니다. 아 빛이 나네 진짜. 이때는 포샵도 없었는데 저도 어렸을 때 야! 어! 여러분 정말 아니, 특이 형질 아니야. 와, 진짜 어? 예쁘다. 아. 자, 이때 보면은, 야, 네 살. 어유 잘생겼네. 진짜 잘, 솔직히 잘생겼죠. 아, 잘생겼네, 잘생겼어. 입모습이가 아주 그냥. 와우. 예뻤어. 야, 보면은, 이 당시 때 이제 시루떡. 이때 초코 케이크 이런 게 있고, 이게 하나, 둘, 셋. 보통은 하얀색 케이크 쓰는데. 아, 그렇지. 초코 케이크를 했네. 아, 분명 징징거렸을 거예요, 제가. 아, 초코 케이크. 어린 시절 엄마 말을 들어보면, 일주일 뒤에 공룡 인형을 엄마가 사준댔대요. 어. 그러면 일주일 동안 얌전히 참고 있는데 그렇지. 딱 일주일이 되는 날 공룡 인형이 내 눈앞에 없다. 딱. 그러면은 아. 완전 난리를 아.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난리가 나지. 네, 시간에 대한 개념이 시간에 대한 개념이 편하네. 아이고. 자 그리고 야 우리 어머니 아. 와 헤어스타일 야. 우리 엄마 거물대다 거물대다 야 우리 엄마 삼각김밥 약간 엄마 헤어스타일 남의 어머니한테 삼각김밥이 스타일이 그럼 더 그지 지금 스타일이 삼각김밥 스타일이 예전에 다 저런 머리 스타일 되게 유행했어. 맞아 맞아 맞아. 야 이게 입학식이야 뭐 아닌데 삼촌 졸업식. 네 우리 삼촌. 아, 저희는 졸업식. 삼촌 졸업식을 맞아, 맞아. 본인 졸업식처럼 찍었네. 귀엽다. 아 저는 왜냐면 늘 제가 주인공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해는 제 위에 떠 있고. 달도 제 위에 떠 있는. 오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약간 눈 그 넓히는 포샵 있잖아. 야 미모 미쳤다 하지 않아? 와 그지? 동공학자. 어어 약간 오, 진짜 그렇네. 진짜 동공이 크다. 동공이 거의 뭐. 어유 눈이 어떻게 저렇게 큰 거? 그러니까 눈이 진짜 크다. 네. 진짜 이뻤어요 어릴 때. 어유 동공이 거의 뭐 엑소시스트인데? 진짜로? 에이 저는 표현 많이 들.
정말 너무 예쁘죠? 어, 저 진짜 꼬샤반 것 같아. 나 예전에 그 성형외과 가서 우리 형이 이거 넓혀졌던 눈 있거든? 아, 그거는 진짜. 어릴 때 눈이 지금의 종국이 형보다 훨씬 크네요. 그러네. 지금 나보다 크네. 자, 그리고 김희철의 이제 내려오는가? 일기입니다. 자, 제가 직접 쓴. 어. 야, 여기세요. 와. 오. 엄마의 어제제 다 모아라. 야, 이거 누가 다 보관해놨어? 아, 김희철 씨의 생가에 다 이게. 야, 보관 상태도 근데 되게 좋아. 좋아, 상태가. 야, 제대로 모아놔. 형 있어요, 이런 거? 나 없지, 이런 거. 아, 형도 있을 거예요, 나중에. 보자. 자, 여러분 만지면 안 돼요. 아, 안 만져, 안 만져. 안 만져. 눈으로만 만져. 아, 만지고 싶지 않아요. 자. 와, 제가 그린 거예요. 뭘까? 제목,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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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은 요술쟁이인가 봐. 아침에는 파랗고 저녁에는 빨갛지. 하늘은 변덕쟁이인가 봐. 야, 진짜 순수하다. 비 올 때는 하늘은 변덕쟁이인가 봐. 비 올 때는 까맣고 눈 올 때는 하얗지. 와. 야, 자, 그리고 이거 뭐야? 한번 여기서 영상이 있어요? 제 모습 찾아볼까요? 영상이 있어요? 오. 야, 저기. 여기 있다! 오! 정확해요! 누구예요? 여기 있다! 오! 정확해요! 이게 정확해! 그래, 닮아. 그렇네. 예쁘네. 아, 가만히 손을 가만히 못 냅둬요. 3만 원. 귀가 약간 도드라지네요, 귀가. 자식! 아, 가만히 못 있네. 잘 노래를 안 하네, 수줍어하네. 되게 소극적이네. 소극적이네, 되게. 아이였네. 소극적이네 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치원 졸업? 여기까지 유치원 졸업을 했습니다. 아, 유치원 졸업. 훈칠해졌네. 여기까지 저의 어찌 보면 6살, 7살 때의 모습입니다. 아, 자, 넘어가시죠. 야, 재밌네. 지친이? 지친다고요? 아직 한참 남았는데. 피곤이 많이 피곤해. 피곤하다. 자, 넘어오시고. 자, 야, 또 다르네. 여기서. 자, 여러분. 성장통. 성장통. 우주대 스타가 되기까지. 성장통. 야, 이때 제대로 온 거지. 야, 그리고 이게 이제 고1 때인가 2때인데 그때부터 제대로 왔어. 그냥 일반적이긴 하네. 제 전성기. 제 전성기. 이때는 왜냐면은 바지를 줄이면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생 주임 선생님한테 이제 뜯겼죠. 야, 이때 뒤에 보면 티커도 있네요. 그렇네, 그렇네. 요즘 티커 안 나오죠. 그 왼쪽 게 없어진 차지. 야, 우리 봐. 우리 옆에 차본다. 얘 안 봐. 아니, 저를 봐야죠, 여러분. 아, 여러분들 얘기는 제가 질문하기 전에 자제해 주세요. 자, 이쪽으로 오시고. 그래. 아, 미안합니다. 와, 이게 고1 때인 것 같아요. 원빈. 그치? 아, 이게 사진이 약간 너무 원빈 느낌 있네. 엽사로 나왔는데 이 당시에 요 애교머리 이게 포인트였어요. 알지. 그 당시에 슬슬 나오네, 이제 얼굴이. 애교머리를. 검사 나오면 약간 넘기고. 맞아. 검사 나오면 이렇게 넘기고. 와, 다 똑같구나. 그럼. 전국에 있는 학교 다 똑같구나. 이 애교머리가 포인트였죠. 그렇지. 야, 이때가 최고네. 외모가. 야, 눈물이. 아, 이때. 자, 그리고 이거는 뭐야? 고등학교 아니야? 윤호. 아, 약간 윤호 얼굴이 있는데 살짝? 야, 이때는 제가 공장을 다닐 때라서 머리가 이제 잘 나왔어요. 공장? 공장. 고3 때니까. 가운데 누나예요? 네, 누나. 누나도 예쁘다. 이제 저구나. 실업계구나. 네, 실업계. 원주 공업고등학교. 그렇지, 기술 배워야지. 야, 그래가지고 머리도 굉장히 길고. 야, 잘생겼었어요. 예쁘다. 자, 역사. 야, 상장. 야, 상장 많네. 와, 그런 게 다 저렇게. 아, 상장이 많네. 상을 줬네, 얘를. 오, 야, 개근상도 받고. 개근상을 많이 탔네. 개근했다고. 우리 때는 다른 상은 안 받아도 개근상 무조건 받았어야 돼. 나 12년 개근 아니야, 어릴 때부터. 저도. 우리 때 저거 집을 나가도 학교로 갔어. 저도 집 가출했을 때 주말에만 가출했어요. 집을 이를 껴서 학교로 갔다니까. 친구한테 집에 가서 교복을 받아와라. 시키고 난 학교로 갔어. 우리 때 그게 가정교육이야. 우리 땐 진짜 그랬는데. 진짜로. 뭘 보고 웃죠? 왜요? 뭔데? 아, 이때만 해도 통지표다. 아, 왜요? 왜 웃어요? 이거 뭐야? 아, 성적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성적이 어떻게 된 거야? 반토막. 형 주식으로 따지면 반토막이잖아. 반토막. 성적이 난 이런 성적을 본 적이 없는 거 같은데. 그냥 50점이야 어떻게? 아 이땐 그래도 잘 나왔을 때네요. 50점이면 이건 완전 두드려 맞는 성적인데. 제일 점수 높은 게 가정이야. 가정. 성장도 지금. 야 가정은 난 배워본 적도 없는데. 김희찬을 위한 성장통이죠. 가정이. 자 가정을 보면은 자 도덕 52점, 국어 51점, 딱 반. 수학 70점. 수학에 소질이 있었어요. 수학을 어떻게 70 맞았냐? 사회 30. 기술 45점, 영어 63점. 야 공장 다녔던 애가 기술은 또 왜 이렇게 나죠? 근데 어머니 진짜 걱정 많으셨겠다. 그래서 어머니께 쓴 편지가 있습니다. 엄마 공부하면서 오락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오락실 끊은 지가 오래됐으니 다음 모의고사 땐 150개 맞도록 해볼게요. 엄마도 엄마가 쓴 거구나. 엄마가 답장을 잘 썼네. 얘는 200점 아닐까? 얘 옛날부터 말은 되게 잘했어. 저 편지는 뭐예요? 아 이때 연애 편지인가요? 아 부모님께 사랑하는 부모님께 저는 연애 편지가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전 아들 희철이에요. 전 집안의 장난꾸러기죠. 제 마음속엔 아마도 장난꾸러기 악마가 있나 봐요. 그리고 작은 악마도 있고요. 그리고 작은 악마도 있고요. 이제 열심히 할게요. 아빠께서 회사에 아프시면서도 나가셔서 벌어오는 돈을 저는 노는 데만 돈을 쓰고 과자만 먹고 작은 악마를 없애야 돼요. 근데 걱정이 많으셨겠다 진짜. 이게, 어머니 진짜 이게 걱정이 많으셨겠다. 초등학교 5학년에 근데 학교 다닐 때 인기들 어땠어요? 솔직히 냉정하게. 아, 나는 고등학교 때 약간 그 20살 넘은 누나들이 좋아했어요. 미용실 같은 데 가잖아요. 머리 자르러. 돌쇠 스타일이라서 그래. 동건이 형은요? 동건이 형 학교 앞에 막 찾아. 얘는 막 장난 아니었을 것 같아. 별로 뭐 그런 기억 없어요. 평범했어요. 그랬을 것 같아. 별로 뭐 그런 기억 없어요. 막 초콜릿 받고 이런 거 없었어요? 아, 얘는... 다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야씨. 야씨. 야, 동건아. 아, 진짜 하는 거야. 다 받았잖아요. 아니 나는 못 받아. 아니 나는 학교를 잘 안 가서. 그러면 첫 여자친구. 첫 여자친구. 여자친구. 아 저는 첫 여자친구 저는 뭐 야심만만해서도 얘기했는데 22살 때. 줄리아나 나이트에서 만났던 연상 누나와 DVD 방. 아 맞아 맞아. 그 누나가 제 첫 여자친구. 한 일주일 만났어요. 근데 그래도 사귀었으니까. 사귄 거지. 일주일, 이주일? 일주일이면. DVD 방에서 자꾸 그 누나가 영화 안 보고 자꾸 나만 보길래 헤어졌어요. 고민을 했어요? 아니요. 어허! 질문 금지예요!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기회 참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첫 여자친구 언제예요? 첫 여자친구 언제예요, 지훈이 형? 몇 살? 나는 중학교 2학년? 와, 이 형 발랑 까졌네. 근데 너 나이 때 중이면 좀 빠른 거다. 그쪽만 우리는 공학. 그럼 동건이 형은요? 전 고1 때인 것 같아요. 다들 빨라. 연상 연하. 동갑. 아 진짜. 아 동갑. 동갑. 아, 형은요? 옆에 학교. 나는 고3. 고3? 아니 남녀공학 아니었다며 어떻게 고3 때 만나요? 그래도 뭐 어떻게 왔다 갔다 만났지. 아 내가 원래 여자한테 막 대시할 사람 아니고 그 내 친구 여자친구가 있었어. 근데 그 여자친구의 뺏은 거야? 아니 그 여자친구 친구가 내가 좋다고 이제 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야. 아 약간 소개팅이네. 아 그래서 그냥 나는 뭐 그냥 어떻게 만났지. 자 그리고 여러분 김희철 명언 모음입니다. 명품 슈퍼카 시계 투자 왜 하나? 게임에만 투자하면 된다. 게임에? 그럼요. 전 지금도 와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에 투자를 하면 뭐가 돼? 아 왜냐면 제 옷은 안 입어도 내 게임 캐릭터 옷은 입혀주는 거지. 휴대전화 게임에 4천만 원 정도 써봤다. 한심하게 봅니까? 대단하게 봅니까? 한심하게. 형은 내 편이어야지. 아니 나는 이렇게 안 해. 결혼 안 하는. 아니, 여자들이 안 결혼 안 하는 저거 그거 중에 하나에도 이게 들어가 있어. 게임 이거. 그래서 이렇게. 형은 결혼했어요? 나는 다른 거에 또 들어가 있어. 나는 다른 거에 또 들어가 있어. 각자 카테고리가 네, 다른 거 있어. 카테고리가 다르구나. 형은 뭐에 포함돼? 근데 너는 좀 위쪽이야. 아, 여기 게임 맞죠.
아니 근데 네. 형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는 게 형은 게임하느라 아니, 난 앨범 이거... 몇 년 쉬었죠? 3년인가? 2년 반. 그러니까 이게 더 심각하지. 아니, 돌아왔잖아 그래서. 돈은 안 쓰지 저렇게 휴대게임에. 그래 그래. 그러면 주로 돈 주로 어디다 써요 그러면? 안 쓰는데. 아이 거짓말하지 마시고. 아니 쓸 데가 없어. 형은 다 아령사죠. 아니 나도 안 써. 아니야. 좀 형 만약에 써요. 돈을 쓴다면 어디에 써요? 영양제 뭐 이런 거나 안 쓰는데. 나 그래 뭐 닭가슴살이나 사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야 뭐 식비지 뭐. 아니 한 달에 그러면 한 달 지출 얼마 정도? 뭐 관리비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그런 거 다 해서? 그러니까 취미로만 쓰는 난 카드값 한 300? 와. 나 카드값? 응. 나 100 안 넘는데. 우와! 우와! 나 100 안 넘는데. 우와! 우와! 90? 아이 뭐 이렇게 나오고 그래. 엄마야. 뭘 먹어요 그러면? 아 그러니까 뭐 핸드폰 비도 다 카드값에 포함 안 되는 거예요? 네 형 그래봤자 핸드폰 비는 카드값 들어가지. 핸드폰 들어가는데 90이라고? 와, 대박. 들어가는데 90이라고? 와. 핸드폰 비 얼마 나오냐? 뭐 솔직히 쓰는 게 없는데. 그럼 그 90에서 10만 원 핸드폰 비라고 지금 80 받고 한 달을 산다는 거 아니야? 뭘로? 아니 진짜 80은 진짜 돈을 쓸 데가 없어. 진짜로. 80은 진짜. 부전자전이야 부전자전. 다음 김희철의 첫사랑. 진짜. 아, 첫사랑. 김희철의 첫사랑. 진짜. 샴푸. 아, 그래. 진짜 제 이상형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큐티 섹시의 헤어스타일과 진짜로? 네. 이 헤어스타일을 좋아해? 약간 오 예. 우리니까 괜찮은데 남들한테 네. 보여줄 땐 이건 치워라. 아 이거 아니 왜요? 이거 진짜 소름 끼친다. 진짜 무섭다 이거. 이거는 장국이야. 오 가발. 이거 진짜 소름 끼친다. 종국이 형. 야, 이거를 종국이 형 제 생일이니까 한 번만 야 인마가 아니라 람마예요 형. 야 인마가 아니라 람마예요 형. 야 인마 한 번만 머리 한번 써보라고. 예, 한번 쓰고. 아니 이거를 한번 이게. 하고 이전에. 와 삼신할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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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고인물 캐릭터 같다. 진짜 무섭다 근데. 둘이 이거 한 번만 재현해 주면 안 돼? 아 그럴까? 남자가 람마야. 어 제가 람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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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습 보여. 눈 감고 이렇게 있어야 돼요. 여기 극 중에서 샴푸가 중국인이에요. 아, 그래서 아, 워 아이니 람마 이렇게 해 줘야 돼요. 시작. 워 아이니 람마 이렇게 해 줘야 돼요. 시작. 워 아이니 람마.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하여 만찬을 또 준비했습니다. 만찬까지요? 자, 자 여러분 뭔지 이건 야, 제사상 같은데? 자, 김희철의 두 번째 돌잔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김희철의 두 번째 돌잔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돌복을 입었어. 아, 돌잔치에? 돌잔치에요. 아, 돌잔치에? 돌잔치에요. 이게 돌이야. 아니, 왜냐면 제가 돌잔치 사진이 없어서 돌잔치를 했는지 아닌지 기억이 안 나요. 돌잔치를 했는데 아니, 우리 아버님이 사진기 새로 사셨는데 애들 아빠 친구가 그러니까 사진을 잘 찍는다고 지금도 사진 찍어요. 근데 이거를 다룰 줄 몰라가지고 사진이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그 뭐 이렇게 중간에 필름이 있는데 뭐 열면은 이게 빛 들어오면은 다 베러블이지 필름. 아, 네, 그래가지고 돌잔치 사진 하나도 없어요. 아쉽겠네요. 중요한 걸 다 그랬네.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까지도 욕 먹고 있어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두 번째 돌잔치 리마인드 돌잔치 때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형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돌잔치? 아 동의해요. 자 일단 좀 드세요. 피자 이런 거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자, 일단 먹어보자. 맛있는 거 천지다. 육회. 아유 있을 건 다 있네. 골고루 다 있네.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아유, 저거 옛날 불량식품. 원래 생일에 무조건 피자거든요. 아 그래 뭐 또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먹는 거야. 맞아. 일단 먹어보자. 이거 뭐 이게
맛있다 진짜. 맛있어. 아 맛있겠네. 야 이거 와 미쳤다. 맛있겠다 그래도. 피자 진짜 맛있다. 근데 보니까는 또 먹고 싶네. 야 근데 맛있다 야.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김희철 두 번째 돌잔치를 시작합니다. 자 먼저 돌잔치이기 때문에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실 가수 한 분을 보셨습니다. 자 김희철 생일 축하 노래 가수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어? 누구지? 아 따로 있어? 아 따로 있어? 뭐예요? 아 따로 있어? 뭐예요? 나냐 또? 나냐 또? 내가 뭘 하는데? 형 결혼식도 형이 해줬으면 형 결혼식도 형이 해줬으면 돌잔치도 형이 네가 나의 여자라는 게 자랑스러워 생일 노래는 토크예요. 나온다 나온다. 자 마이크 라이트 물티슈. 아 김종국 씨 최고의 노래죠 이거. 야 이거 뭐야 톡 뽑아야 되는데. 초 없어? 야, 정말? 아 좋다 김희철의 두 번째 돌잔치.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my hitcher,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my hitcher,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my hitcher,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my hitcher.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야, 피자 먹다 말고. 역시 생일 축하 곡은 터보야. 아, 이거 언제 들어도. 자, 그러면 자, 우리 여러분들 오늘 와준 분들께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왜냐면 보통 아, 돌잔치나 이런 데 오면 담배포 아 담배포 있지 있지 주지 주지. 보통은 수건이나 뭐 이런 거 주는 데 갈 때 떠. 아 이거 진짜 고가인데 이거. 평범한 걸 안 하기 때문에. 이거 뭐야? 이거 진짜 고가예요. 에이. 뭐야? 뭐야? 어 나름 이제 좀 무게감이 있어. 그지? 반지 상자인데 원래. 요즘 금값이 얼마지? 금값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오, 진짜 금 얘기를 해. 얘들 금이 얼마나 비싼데? 그러니까. 금 얘기를 해. 자 여러분 김희철 돌잔치 그리고 김희철 생일 축하 박물관에 와주신 네. 걸 감사드리며 네. 시작 오픈해 주세요. 네. 시작 오픈해 주세요. 네. 와. 아, 표정이 안 좋은데. 야, 혐오스럽다. 이거 뭐냐? 뭐야 저게? 뭐야? 제가 직접 석고로 다 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아, 형. 네 입술이야? 내가 아, 네 입술이야? 참 기발하다. 이거 제가 진짜 정성껏 시간 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열었는데 희철이야. 진짜로. 야 희철이 입술이랑 똑같이 생겼어. 입술이 너무 희철이야. 왜냐면 제가 세 분께 또 피자도 먹었고 함부로 뭐 감사하다고 할 수 없으니까 우리 모두 다 이렇게 해볼까요? 희철아 태어나줘서 고마워 하고 한 번씩 입 맞춰볼게요. 한 번씩 입 맞춰볼게요. 자, 태어나서 고마워. 제정신이 아닌데, 이거? 자, 하나, 둘, 셋. 희철아, 태어나서 고마워. 이거 좀. 아, 자, 감사합니다. 집에 꼭 가져가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돌잔치의 하이라이트 돌잡이를 하고 끝내야 되는데. 아, 돌잡이가 있나? 아, 돌잡이? 여기 뭐 물건이 없는데? 사실 보통 보면 우리가 뭐. 사실 보통 보면 우리가 뭐 마이크 뭐. 실, 그렇지. 뭐 변호사 되는 거. 근데 너는 지금 의미가 없어. 그래서 저는 의미가 없죠. 왜냐면 다 잘하고 다 그렇지. 뭔지를 알잖아. 맞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자, 제 김희철의 미래 아내가 누가 될지 점치는 김희철의 미래 아내가 누가 될지 점치는 자 점을 치는 거 네가 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자, 여기서 뭐야? 아, 뭘 준비를 많이 했네. 그럼요, 제 와이프를 위해서 희철이 이제 형들의 재수 씨죠. 네. 재수 씨의 외모 어떤 외모 만났으면 좋겠다 두 장씩 그리고 성격 두 장씩 그리고 직업은 어땠으면 좋겠다 두 장씩. 알겠습니다. 자. 무슨 뭐 육감적인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두 번째 장에 뭐 슬렌더를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으로. 자. 와, 여러분들 진지한 모습 너무 감동입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의 하이라이트. 제 와이프의 돌잡이. 제가 직접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뽑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먼저 제 와이프가 될 사람, 제 아내의 외모 네. 뽑을 거고. 아, 그럼 외모부터 성격. 봐요? 아, 외모부터. 전 무조건 외모가 1번입니다. 아, 외모부터 봐? 여러분, 외모 봐야지. 자, 갑니다. 자, 김희철 네. 미래의 아내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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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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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모. 자, 김희철 미래 와이프의 외모는. 자, 김희철 미래 와이프의 외모는 짠. 근육질에. 왜? 형이 웃었죠? 아니, 근육이 좀 있으시면 멋있잖아. 아, 제가 운동을 안 하니까. 근육질에. 야, 이게. 아, 개인적으로는 어떤데, 근육질? 왜 어떤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참해. 아, 저보다 힘 세면. 원래 결혼 상대는 이상형과는 반대야. 아, 그렇지. 아, 형이 속이 깊게 썼네. 자, 근육질에. 자, 성격 중요하지, 성격 오셔. 성격 중요하지. 자, 성격 중요하지, 성격. 성격 중요하지. 오셨어, 동자님 보이십니까? 미래의 아내가 여기 있다, 아이고. 성격이, 성격이 어떨까? 근육질에, 근육질에. 성격 중요해. 성격이, 중요하다. 성격이. 왜? 이게 칭찬인가, 욕인가? 왜? 근육질에 딱 희철이 같은 성격. 아, 아, 둘이. 와, 그럼 너무 무서운데? 어, 무서운데? 근육질인데 막 이런, 뭐 이런 걸 하는 거야. 자기애 강하고. 와, 와, 걷잡을 수가 없는데? 자, 근육질에 희철이 같은 성격에. 직업을 보자, 직업을 보자. 직업을 보자, 직업을 보자, 직업을 보자, 직업을 보자, 직업을 보자, 직업을 보자. 근육질에 희철이 같은 성격에. 근육질의 희철 같은 성격에. 뭐야? 뭔데? 네. 뭐야? 뭔데? 뭔데? 격투가? 격투가? 격투가. 와. 잘 골랐네. 격투가? 야, 괜찮네. 아, 잘 골랐어. 있었네. 아니야,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격투가. 나 아니야. 격. 야, 좋다. 야, 아니, 잠깐만. 너 내가 봤을 때 결혼 신혼 초에 맞아 죽을 수 있다. 결혼 신혼 초에 맞아 죽을 수 있다. 어? 어. 그래. LIT 삶에 도움이 많이 되잖아. 가세요 이제. 어? 나가세요 나가. 야. 가세요 이제. 나가세요 나가.